안녕하세요. 유튜버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인가? 마지막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너 잠깐 나와봐. 너 클릭하고요. 이제, 뉴클리어 머신어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주강철, 뉴클리어 퓨엘, 렐릭, 이런 것들은 또돌이 상인한테서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우주 강철을 하나 사놨는데 기다리는 와중에 또돌이 상인이 떠서 사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저 뉴클리어 지금 머신어리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걸릴 거예요.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만들어 놓자니 좀 그래가지고 그리고 드론 많죠. 예, 드론이 지금 몇 마리냐? 총 16마리입니다. 하나도 만든 적이 없어요. 다 뭐다? 시장에서 샀습니다. 한 번도 만든 적 없어요. 여러분들도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돈이 나중에 많이 생기면은 사세요, 그냥.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보시죠? 이런 거. 봉이 같은 거. 이쪽으로 와서. 없죠? 여기도 살 거 없고요. 떠돌이 상인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살 거 없죠? 살 거 없고. 자, 그리고 제가 이 조각을 모았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공허강철. 공허강철을 10개 모아뒀고요. 그러면은 저쪽 우측 하단. 여기 있죠? 얘한테 가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가고 비켜 비켜. 아, 언제 가죠? 야 언제 가나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 길 좀 비켜주라. 오우. 비켜줘. 됐죠? 오케이. 오, 야, 이거, 부셔. 됐고요. 자, 자. 오케이. 야, 아닌가? 하나 더, 앞에 뭐 있나요? 드론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자, 됐죠? 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냈군. 축하하네. 그럼 나의 아주 특별한 마법의 지팡이를 줄 차례군. 내놔.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직접 그것들을 가져올 수도 있었어. 빨리 줘, 그냥. 빨리 줘봐. 오케이. 자, 화살표 어딨죠? 오케이. 뭐죠? 유물 수집가. 모든 유물을 수집한다. 마법 지팡이. 오! 이 사기인데요, 이거? 이거 무한으로 쓸 수 있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무한으로 쓸 수 있어요, 지금. 오, 좋다. 오! 오, 추억의 개사기네. 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해볼게요. 자, 발굴작.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역별로 하나씩 두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를 먹고, 혹시라도 이런 거, 행운의 묘약이 있으시면은 먹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렇죠? 먹고 열심히 삽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보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따블로 줘요. 이제 막 핑크 공룡알 보이시죠? 공룡알 이렇게 대량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죠? 또 하시고요. 아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건설. 이제 건설을 좀 할게요. 제가 그걸 만들었거든요. 전자공학을 만들고 보시면은 이제 이거 있죠. 태광기둥. 전자공학을 제가 좀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태광기둥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설치를 할게요. 여기다가 지금 하나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 설치할게요.
가자. Let's go. Get it. 아 이거 좋다 이거. 그리고 이제 제 지팡이도 만들게요. 데이지가 더 이상 달지 않는 멋진 지팡이 넣고 공업 다리를 설치하고 여기다가 최강 기둥을 하나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부서지지 않도록 길을 없애버려요. 좋죠? 여기서 이제 최강 기둥이 뿅뿅뿅 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설치해야죠. 여기 하나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하나 더 설치해볼까요? 자 갑시다. 여러 개 많이 설치를 할게요. 아직 2분이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자 어디다 설치할까요? 여기 말고 여기 여기다 하나 설치할까요? 좋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설치해요 그냥 다. 번개 물약도 하나 좀 먹고. 자 보죠. 가자 빨리. 덫이 필요해요. 닷. 지금 그 이제 그 통발에서 나오는 닷 닷이 있거든요. 이게 필요한데. 가자. 여기다가 여기 했으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봐. 아, 최강 기둥을 하나 더 뿅 설치하고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팡이 자, 비켜봐. 좋다 이거. 자, 여기 와가지고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폭풍 지팡이가 다시 필요해요. 다 4개. 4개가 죽어도 안 모이네요. 이거 통발에서 나와요. 통발에서. 그리고 용암 장어 이게 너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눈보라랑 죽음의 지팡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눈보라는 이거예요. 한 발씩 나가는 거. 그쵸? 한 발씩 나가요. 그리고 네크로맨서 지팡이는 해골이 나와요. 해골이 해골을 소환하는데 그쵸? 소환하죠.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해골 모으기 좋죠. 이렇게 에너지가 무한이니까 지금 막 이렇게 막 보세요. 드론들이 죽이기 바빠요. 보세요. 저 엄청난 해골도 모으기 쉽고 이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거 유성 지팡이랑 폭풍 지팡이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보시죠. 오 멋있죠 이거. 화염 지팡이 화염 지팡이 화염 지팡이의 파괴력이죠. 오케이 굿. 몰라 사슴 죽었니? 몰라. 와서 여기다가도 아 건설을 지금 못하는구나. 여기에 있으니 여기다가 하나 더 설치해도 볼 뻔 했는데 하면 되죠. 하면 돼요. 저 지금 사당 많거든요. 사당이 많으니까 와서 두 배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아 이거 지금 안 해도 돼요. 발굴자는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2배 빠르게. 어? 야 와 나왔네요. 죽음의 지팡이 그 다음에 눈보라 지팡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오 안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보여드릴게요. 해골 지팡이 많이 나와요. 많이 더 보세요. 많이 나오죠? 한 마리씩 나오는 게 5마리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마리씩 나오는 게 5마리 나오고. 자, 이제 얼음 지팡이.
오, 멀티샷인데요? 한 7개 나가죠, 7개. 7개 나갑니다. 근데 지금 좀 그게 아쉬워요. 저 그 화염 지팡이랑 그걸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못하는 것도 있고. 어, 나왔다. 우라늄 나왔죠? 이걸 어디다 쓰는 거죠? 유선 스트럭처 투 컨버트 댐 업그레이드 댐. 뭐야 이거? 건설 유스 사용. 그냥 사용해볼까요? 이거 뭐지? 만들기 어려워 이거. 우주강철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네. 우주강철을 만드는 게 건설의 보석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고. 공어석, 공어석도 필요하네요. 공어석 여기다 보면은 공어석이 가끔 나와요. 이걸 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돈 많으니까 이렇게 시장을 많이 지어서 사시면 됩니다. 근데 안 나오는데요? 이제 잠깐만. 흑요석, 흑요석은 많이 있어요. 이런 거 사주고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써볼게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뉴클리어. 아니, 이거 한번 그냥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게 아닌데. 뭐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우클릭? 어, 잠깐만. 지금 보라색 화살표 보이나요? 보라색 화살표 쪽으로 가면은 꼬돌이 상인이 와 있다는 위치에요. 보이시죠? 이 화살표, 지금 보라색 화살표 보이시죠? 이 위치에 보세요. 뉴클리어 셀 그리고 공업 포탈 사볼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뉴클리어 퓨엘 이것도 살게요. 어차피 해봐야 5천 10K 밖에 안되고 팔면 돼요. 팔면 채로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걸로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상인의 보석이라고 저 비밀 상인의 위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전 박물관 하다가 구했어요. 박물관, 박물관에서 번들 넣다가 구했거든요. 터가 있으면은 제가 뜨면은 보이시죠? 지금 보라색 화살표, 여기 캐릭터 주의 보라색 화살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어떻게 여기 여기서 위치가 뜹니다. 그 위치에 가시면은 템을 구할 수가 있어요. 좀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네. 다시랑 속을 못 구하겠고 우클리. 우클리? 뭔지 모르겠네요. 뉴클리어 퓨어셀. 여기서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좀 전에 보여드렸죠. 사면 돼요. 사면 되는데 우주강철 이거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스트럭처. 이걸 모르겠네. 이거 여러분 이걸 모르겠습니다. 공장에다 쓰는 것도 아니고. 아, 극복의 증표 요정이 담긴 병하고 자주색 잉크. 이걸 만들 수 있구나. 예전에도 만들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자주색 잉크 사면 되죠. 야니들 잡으면 되고.
색잉크. 바로 색잉크를 한번 이제 꾸준히 한번 사모도록 하겠습니다. 오, 별. 별도 좋고요. 아주 색잉크. 우라늄도 사주고요. 보일 때마다 우라늄은 사주시는 게 좋아요. 자주색 잉크? 아닌 듯 하고요. 자주색 잉크를 만들어도 되긴 하고, 어? 봉어석 나왔죠? 이렇게 사주시면 돼요. 굳이 막 만들려고 열심히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봉어 강철을 만들 수가 있죠. 두 개 만들고 자주색 잉크를 아직 못 만드네요. 아직 못 만드네. 그러면은 건설. 그 다음에 경제. 슬롯 머신. 은행. 은행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은행은 우리 동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닥 어려운 건 아닌데, 재료도 간단해요. 아니면은 채석장도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석장. 채석장도 만들기 위해서는 아 제주 그게 나와야 되는데요. 어, 퓨엘 이거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네요. 이거 갈굴자 여기도 떴죠.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서 보고학을 얻을 수 있어요. 보석도 많이 얻고요. 보석이 진짜 많이 얻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역별로 하나씩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거 아 이거 진짜 이게 문제인데요 진짜. 가자. 위로 올라가야죠. 올라가서 오케이 나왔죠. 건축. 건축의 양을 줄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채석장을 지어도 돼요. 경쟁가 채석장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줄어들어요. 여기다가 채석장을 지으면 뭐 어떻게 되죠? 채석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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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올라가죠. 왜 길 막혔어, 갑자기. 이렇게 광물들이 나와요. 광물도 보이시죠? 광물들이 나오고, 여기다가도 양쪽에다가 채석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니까 좋아요. 이렇게 채석장 지어. 그럼 이제 보세요. 오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있잖아. 이걸로 만들 수 있으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보석이야. 넘쳐나는 게 보석이고. 여러분 쭉쭉 가가지고 아직 시간 있으니까 이쪽 어차피 이쪽에도 공간 많이 있잖아요. 네 개. 여기다 채석장 하나 똥. 여기다가 다리를 좀 만들고 다리를 만들고 채석장을 똥 하겠습니다. 돈 더 많이 벌겠죠? 개꿀. 여기도 이것만 굳이 하나만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폐광기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도 아주 그냥 다섯 개밖에 안 들어가죠. 놓고 뽕. 보이시죠? 오 좋아요. 자 이렇게 놓고 야 나 못 간다. 아 이거 번개도 엊글지팡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 이거 잠깐만요. 이거 손으로 두는구나. 아 손에 들을 수 있네 이거. 잠깐만요. 어떻게 써? 왜 이걸로 도끼질 하냐? 나가봐. 나 나가야 돼. 여러분 저 갇혔습니다.
살려주세요. 자, 오케이. 나와서, 이게 뭐죠? 이거를 여기다가, 여기다 넣어볼까요? 오! 뭐야? 뭐 했죠? 잠깐만. 아, 연료가 없다? 연료? 오! 오, 이런 거네요, 뉴클리어. 건물 업그레이드를 해준다. 연료가 있죠? 연료. 제가 연료가, 여기 있죠? 이거를, 와서, 그쵸? 연료를 일단 집어 넣는 거죠. 스토리. 저장 그 연료라는 거죠. 3개. 오, 좋다.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가 봐요. 그쵸? 오, 우주 강철만 있으면은 만들 수 있겠네요. 어쨌든, 아, 또 사라졌네. 아, 이거 공업 포탈은 뭘까요? 공업 포탈. 오! 새로운 차원으로 향하는 포탈을 생성합니다. 공업 포탈? 새로운 차원 가면 어떻게 돼? 내가 이게 다 버리고 가야 돼? 다 버리고 가야 돼? 어, 그렇기에는 무기랑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와서 여기다가도, 아, 여기다가도 하나 놔야 되겠네요. 제발 발굴자가 아니라, 아, 그게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위에 하나 더 있어요. 아래 있나? 어디 있지? 위에 있을 거예요. 위에. 잠깐만, 터졌나? 와, 터진 거야? 여기 있었거든요, 사당이. 터졌나봐요. 아까 여기 뭐 로봇 하나 있더니 로봇한테 터진 건가? 아, 이거 안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도, 아, 여기 지금 놓기에는 아까워요. 체감기 지금 놓기에는 아깝고, 4분 정도 기다리면은 또 나오니까 여기 내려와서, 여기도 있어요. 어? 아, 안 나오네? 아, 제발!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제가 지금 다 했어요, 여러분. 다 했는데, 여기가 말살자예요, 말살자. 여기 위치가 말살자 무기 위치라서, 지금은, 어? 할 게 없어요. 그게 나오면 좋을 텐데요. 자주색 잉크, 요정이 담긴 병. 꾸준히 사둬야 될 것 같아요. 어? 자주색 잉크! 나왔죠? 여기 사두시면 돼요. 와서 이런 것도 사놓고, 이것도 사놓고. 아, 녹색 잉크만 나오네요. 녹색 잉크만. 이런 것도 사주세요. 돈이 많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나중에 되면은 할 게 너무 없어져요. 그냥 다 시장만 만들어 놓고 사면 되기 때문에. 자주색 잉크 없죠? 그러니까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자주색 잉크 시장을 많이 두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처거 사당을 많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세요, 막 열심히 하고 있죠. 하나로 바쁠 거예요, 체감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로 바빠요. 하나로 바쁠 거예요. 어, 좋아요. 체감기, 이거 체감기. 어, 여기 하나 있었구나. 제발 건물이길 바라면서.
제발. 아예 안 나오네. 용암. 아, 다 이게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배째고 배째고 다음 지역 이거 있죠. 이거 한번 써볼게요. 공업 포탈. 우라늄 엔진은 써봤고, 그럼 이제 해야 될 것은 공업 포탈이죠. 어떻게 써? 어떻게 쓰라고? 야, 이거 뭐야? 뉴스. 오! 오호! 오케이. 포탈 떴죠? 보자, 포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모든 적들을 죽여라인데, 그 다음에 그것을 못 봤어요. 남은 척, 열. 남은 척이 열인데, 이게 뭐죠, 이거? 야, 야, 야. 이게 뭐죠, 지금? 공허석인가, 이게? 그쵸? 여기 와서 공허석을 얻는구나. 적 10명을 죽이고, 공허장미? 아!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아직 어떻고, 공허석. 이게 공허포탈이구나. 드론이 많은 이상, 무서울 게 없죠. 게이지도 안 달고. 여기서 캐면은 뭐가, 잠깐만. 이거 먹고. 먹고. 잠깐만, 시간 타이밍 있네. 야, 시간. 적부터 죽일까요? 남은 적 두 명이죠? 저는 적부터 찾아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딨니? 남은 척 하나 됐죠? 다 잡았어요. 여기서도 발굴을 하면은 여기서만 나오는 그런 게 있을까요? 어, 이거 공허 탱겼다 여기. 아하, 멈추네요. 적을 먼저 죽이면은 공허 포탈이 생기면서, 여기 공허 포탈 생기면서 마음대로 캐가라 이거죠. 시간은 안 가요. 야, 좋은데요? 아, 캐버려. 좋아요. 어, 잠깐만. 아, 이거 지금 포탈 위치가 나오네요. 화살표로. 캐릭터 주위에 보면은 화살표 보이죠? 멀리 가도 상관없겠어요. 충분히 찾아올 수 있으니까 여기 발굴도 해보고. 여기서만 나오는 그 전설 보석도 있지 않을까요? 좋다. 공업포탈 필이 와야 되겠는데요? 최고. 오! 렐릭이 나오는구나. 렐릭. 바닥을 캐면은 렐릭이 나와요. 이런데. 근데 그 보이시죠? 지금 이거. 이런데를 캐면은 렐릭이 나옵니다. 여기 뭐가 안 나오죠? 캐자 캐자. 여기죠? 다 했습니다 여러분. 나가볼까요? 오, 또 다른 데 있다. 오, 레벨 2. 아, 레벨 단계가 있어요. 총 5단계까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멈출 때가 아니구나. 여러분, 광킬 때가 아니네요. 벽을 잡아서 그냥 나가는 게 좋겠어요. 빨리빨리.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벽 빨리 잡자. 벽. 야, 죽어. 자, 가자. 9마리 남았네요. 오, 장미 다 사가고. 가자. 몇 마리 남았죠?
2마리. 야, 저 2마리 어딨어? 라스트 한 마리. 라스트 한 마리 어딨는데? 라스트 한 마리. 라스트 한 마리 어딨죠?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 화살표 있는 거겠죠? 화살표. 좋아요. 오케이. 포탈 나와. 포탈이 여기 있죠? 자,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5단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괜찮죠, 이 정도면은. 정말 좋은 거예요. 다 죽어. 아, 무기 업그레이드를 못해서 아쉽다. 더 있고, 남은 적 네 마리. 화살표가 떠요. 화살표가 뜨죠? 어우, 고마운 화살표. 여기 있다고 알려주네요. 그 다음에, 이게 헤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우, 이거. 오케이. 다 잡았죠? 다시 다음 단계. 자, 다음 4단계. 점점 세지네요. 아니면 보스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와서. 아, 진짜 아깝다. 자, 데미지 딜러는 화염 지팡이랑 그런 건데요. 그 번개 지팡이인데, 이거. 이걸 업그레이드를 못하다니, 아쉽네요. 됐고. 네, 괜찮아요. 어디가. 라스트 하나. 오케이. 됐습니다. 공원은 이제 이쪽. 자, 라스트네요. 버릴 건 좀 버릴게요. 뭘 버릴까요? 버릴 게 없는데? 종이. 어, 크리스탈. 크리스탈 버리고, 화살 버리고, 모래도 그냥 버리고요. 필요 없어요. 철개 버리고요. 이건 놔둬야 되고. 와, 많이 모았다. 진짜 많이 모으네요. 올만해요, 여러분. 진짜 올만합니다. 다 잡지는 못할지언정 초반에는 그게 어려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점에서 이 공업 포탈을 사가지고 녹아내도 될 것 같아요. 그거? 5단계 달성했습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저 때는 이거 없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알려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자, 와서 화살표만 쫓아다니면 돼요, 여러분. 화살표. 화살표. 캐릭터 주위에 있는 화살표만 쫓아다니면 됩니다. 여기도 저기 있고. 그다음 여기도 저기 있고요. 7마리 남았네요. 화살표. 화살표만 쫓아가세요. 혹시라도 한 번씩 캐보고. 자. 자, 멀티샷이다, 자식들아. 멀티샷이다. 얼음 화살 좋은데? 자, 이제 다음 적. 다음 적을 향해서. 한 마리 남았죠? 끝! 오, 상자 나왔어, 상자. 상자가 나왔는데, 상자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GO! 오, 뭐야?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랑 막 좋은 것도 많이 주네요. 렐릭도 주고, 공허석도 주고, 좋은 것도 꽤 주네요.
그닥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온 김에 이제 더 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하게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라운드 하나하나 달성하면서 필요한 것들 태고 오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보고 천천히. 시장에서 혹시라도 공업 포탈을 먹게 되면은 사두셨다가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여기 노가다 좋아요. 금 나오는 거 보세요. 금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후반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초반쯤에 와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거 갖고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호석 보세요. 공호석 없어가지고 못 만들었었는데 지금 500개 쌓인 거 보세요. 500개. 뭐야? 야, 나 마을 언제 가? 마을 이거 언제 가 이거? 잠깐만. 야,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이거 계속 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하는 건가요? 뭐 새로운 거다. 오, 이거 뭐 무한 미션 같은 건가? 그쵸, 우라늄 광석 나와요 이제. 뭐 그 핸드폰 게임에 나오는 그런 건가 봐요. 무한 던전. 뭐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지? 벽도 이제 두 마리 남았고요. 자, 이제 두 마리 남았죠? 라스트 한 마리 됐죠? 자,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우라늄이고 보세요. 지금 또 몇 단계까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계속 보여드리긴 그렇고 제가 좀 해놓고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이제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 Like a star in the sky, I'm okay.